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공급 부족, 팬데믹 사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여기 하나 더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부터 2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지어져야 하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에 필요한 기술 적용과 설치 설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도대체 제로에너지 빌딩이 무엇이길래 정부에서는 의무화하려는 건지,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단어 그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여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똑똑한 건물인 셈이죠.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요. 등급에 따라 건축주에게는 용적률 완화, 건축 기준 완화, 입주자에게는 취득세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와닿는 혜택은 아니네요. 제로에너지 빌딩 정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패시브와 액티브, 그리고 제로에너지 빌딩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뭔가 거창하지만 사실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패시브 기술은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고성능 창호를 설치하여 외부의 열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모델링하거나 브랜드 아파트에는 LX 하우시스 같은 고급 창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고성능 창호가 아니더라도 뽁뽁이나 외풍 차단 아이템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들도 단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액티브는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설비, 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두 번 태우고 거꾸로 태우고 네 번까지 태워버리는 귀뚜라미 보일러, 또는 아버님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대명사인 경동나비엔 같은 고효율 난방기구를 사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대명사인 1979년산 은마아파트와 인근의 2021년산 DH자이 개포의 난방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4년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비교해보면 최대 3.9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 꽤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액티브에는 이런 것 이외에도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BEMS와 원격 검침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패드에서 월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전기 사용량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또는 LG전자의 싱큐 어플을 통해 가전별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패턴을 파악하여 실내 온도를 설정하거나 공기질을 개선할 때 최적의 에너지 사용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제어하도록 하는데요.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별 가정 단위를 넘어 건물 전체도 제어하겠다는 것이죠. 제로 에너지 빌딩의 핵심은 건물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발전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이 활용되며 현재는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지만 제로에너지 빌딩 등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외부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어두운 푸른색에 설치대까지 더해져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을 별도의 지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외장재와 태양광 패널이 합해져 일체화된 구조가 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이 지붕 또는 외벽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미관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두운 푸른색 이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건물 디자인의 한 요소로 표현될 수도 있죠. 또 일반적인 평평한 태양광 패널이 아닌 얇은 막 형태로 휘어지는 CIGS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굴곡진 벽면이나 옥상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좋을 수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빌딩이 시행되면 도대체 분양가가 얼마나 오르고 오른 만큼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구당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건설업계 추산은 최소 293만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죠. 그런데 고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지방광역시도 4억인 마당에 130만원, 293만원 오른다고 뉴스가 나올 정도인가 했습니다. 제가 앞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위해서는 여러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단돈 300만원이 된다면 공짜인 것 같거든요. 최근 베란다 확장만 해도 800만원 정도 옵션비가 붙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동아일보 뉴스 기사에 따르면 민간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택 공사비는 표준 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에서 8%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표준 건축비는 정부에서 정한 1제곱미터당 평균적인 공사비를 의미하고 건축자재,
인건비, 기계 설비비 등이 포함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땅값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2019년에 완공된 일천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추측해보겠습니다.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양가는 4억 2천만원, 건축비는 2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때 제로에너지 빌딩 때문에 건축비가 최대치인 8% 상승했다면 대략 2천만원 정도인데요. 이제 실제로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도입해서 관리비를 얼마나 아꼈는지가 중요하겠죠. 인근에 비싼 시기에 지어지고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대조군이 필요해서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평균 총 관리비는 힐스테이트가 25만 6천원 정도, 더샵이 34만 9천원 정도로 약 26.6% 정도 힐스테이트 입주민이 더 이득을 받고, 동절기 평균 관리비는 32만 4천원 정도, 더샵이 42만 3천원 정도로 약 23.4% 이득을 받습니다. 확실히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이 적용된 것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럼 관리비 이득으로 몇 개월을 살아야 소득 등기가 넘을까요? 전체 월 평균 관리비는 힐스테이트가 25만 3천원 정도, 더샵이 34만 9천원 정도로 약 9만 6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분양비가 2천만원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17년을 사서야 손익분기점이네요. 아 물론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비용 등 관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을 3%로 고려한다면 대략 14년 2개월을 살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죠. 지금 계산상 관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을 3%로 가정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것도 최소치이긴 합니다. 만약 관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면 손익분기는 더 빨라지겠네요. 물론 방금 계산했던 것에서 추가로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의 유지보수비도 고려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은 단순히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되는 각종 기술들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 가치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밖에 없지만 최신 건물에 적용되는 패시브 기술과 삼성전자 또는 LG전자의 기술을 빌려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액티브 기술로 추측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더 나아가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환경 오염 방지에도 이바지하며 마치 뭔가 기부하지 않았는데 기부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